운단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 앞에 건 이제 예고요. 부패 변질되기 지은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요. 이게 식품 운반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운반업인데 이는 운반업을 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식품을 이제 접객업을 하는데 뭐 내가 직접 차를 사가지고 뭡니까 그걸 운반해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운반업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운반 자체를 전문화하는 거지 판매할 목적으로 내가 운반해 온다든지 아니면 제조 가공한 식품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운반하는 경우 이거는 제외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운반업은 순수하게 운반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조한 사람이 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건 운반업이 아니라 제조 가공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팔기 위해서 어디서 우리가 물건을 떼오잖아요. 떼오면서 운반하는 것은 운반업이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인데 역시 개념 한번 확인하는 정도고요. 수험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니까 보시면 됐고요.